건드리고 말았다. 뭐라? 하지만 젤라니의 폭주는 도무지 멈출 줄을 모르고. 어, 가만. 사피 결국 피를 보고야 말았다. 하지만 젤라니 그러고도 소용이 안 차는지 이번엔 이샤를 향해 다시 맹공을 퍼붓는데. 어, 담벼락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아이고, 평화로운 왕국은 순식간에 공포의 왕. 친하게 지내죠. 어, 이거 지금 가지 말라고 해야 되나? 더 이상 녀석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녀석들의 안전을 위해 사피와 이샤만 입사 결정. 그렇게 해서 결국 다시 혼자 남게 된 젤라니. 괴로움의 폭군이 된 녀석을 어쩌면 좋을까? 피가 날 정도로 싸우네요. 그렇게 며칠 후 다시 찾은 코뿔소 왕국. 어디 보자. 아이고, 오늘도 여전히 젤라니는 혼자다. 젤라니만 싱가포르에서 한편 그 시각. 코뿔소 네. 방사 준비하겠습니다. 어? 방사? 그리고 이 녀석은 어? 처음 보는 낯선 코뿔소다. 어, 한등치 하는데요. 코뿔소 왕국에 나타난 새 얼굴. 얜 누구예요? 싱가포르에서 온 바부라는 친구인데요. 바부? 젤라니 친구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바부요? 어, 젤라니 친구 만들어주려고 같은 고향에서 데려온 코뿔소. 고향 친구니까. 과연 젤라니한테도 친구가 생길 수 있을까? 오, 그런데 새로운 친구를 보자 성큼성큼 앞으로 다가가는 젤라니. 바부야 놀자. 그리고 아직은 적응 훈련 중인 바부 옆에 꼭 붙어 자리를 떠날 줄 모르는데. 덩치가 크네요. 안녕 바부, 너 싱가포르 어느 동네에서 왔니? 젤라니 그렇게 새 친구 옆에 꼭 붙어서 사피샤는 이제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 젤라니가 자꾸 다가가서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젤라니 이제 새 친구도 생겼으니 앞으로 착하게 지내야 돼. 어, 걱정 마세요. 나 바보랑 아니 바보랑 잘 놀 거라니까요. 한바탕 소동 후 다시 평화를 찾아가는 새로운 동물의 왕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다음 주 조용한 왕국이 발칵 뒤집혀 잠시도 조용할 날 없는 라스트 파라다이스. 오, 뭐야? 그리 그곳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 더 뜨겁고 더 재미있는 동물들의 이야기. 2부도 기대해 주세요. 윙크. 와, 진짜 벌써 몇 년째 속 시끄러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충남 아산의 한 가정집. 네, 동물농장팀입니다. 짖는 소리부터가 심상치 않은데. 우리를 맞이한 건 5살 쪼꼬와 2살 된 사랑이. 과연 둘 중 누가 문제의 장본인인지. 지금은 얌전하죠. 좀 있으면 한번 보셔요. 돌변할 거예요. 아, 돌변해요? 네. 돌변할 거라는 말과 함께 아주머니의 시선이 꽂힌 것은 바로 쪼꼬. 도대체 뭐 어떻게 변할지 가만히 지켜보던 그때 아빠의 등장에 갑자기 지저대며 거칠게 달려드는 녀석. 화장실 코앞까지 쫓아가 앙탈지게도 지저댄다. 같이 사는 아빠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건지. 첫 만남의 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빠만 봤다 하면 열과 성을 다해 치저대니 중간에서 여입장 곤란한 거 사랑이. 쪼꼬의 처음 행동을 말리느라 사랑이는 24시간 쪼꼬를 마크 중이라는데. 아주 그만해. 정신 차려봐 좀. 공격하려는 쪼꼬와 그것을 막으려는 사랑이. 하지만 결과는 늘 쪼꼬의 승리. 뭐가 그리다 화가 나는지 외출하는 아빠의 뒤꿈치까지 쫓아가 맹렬히 지저댄다. 아빠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겨우 집안의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한 쪼꼬. 에이, 우리 신랑을 맨날 물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물려요. 아빠가 어디 나가려고 할 때마다 유독 이 난리가 난다는 건데. 왜? 아빠가 혼내키지도 않고 잘해는데. 그건 들어올 때 응? 이뻐해주고, 응? 이뻐해주고 그러는데 왜 그래 아빠한테? 그래 옛날에 혼낸 적도 없. 어느새 순해진 쪼꼬. 아빠가 외출하는 게 그렇게 싫을까? 그날 오후 이댁에 손님이 찾아왔다.
앙칼졌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낯선이의 손길에도 순한 양처럼 앉아있는 쪼꼬. 되게 수줍어하네요. 뭐가 쪼꼬의 진짜 모습인지 궁금하던 그때 갑자기 욱 하는 녀석.